우리가 고대 문명이라는 단어를 듣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릴 때면 마치 인디아나 존슨이 이집트의 유적을 연구하는 것처럼 고대 이집트의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많은 매체에서 이집트를 다루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긴 고대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32년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었죠. 여기서 잠깐, 기원전 332년까지 유지되었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클레오파트라 7세는 기원전 30년 전쯤의 이야기라면서 어떻게 된 거냐? 네,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레오파트라도 실은 그리스계 마케도니아인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이기 때문에 순수 혈통 이집트인은 아니었던 겁니다.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된 이집트 문명은 수천 년을 이어오다가 기원전 332년에 이르러 페르시아 속국으로 전락하고 그때부터는 페르시아 출신의 파라오가 지배합니다. 그리고는 다리우스 왕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패배하면서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시작되었던 거죠. 어쨌든 한 국가가 3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지속했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고대 문명의 대명사로서 이집트를 떠올리지 않나 싶습니다. 오랜 세월 이집트 문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나일강을 꼽을 수 있는데요. 풍요로운 토지와 접근성이 좋아서 수많은 나라들이 노리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인들에 비해 나일강의 지리적 특성은 외부의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는 이집트인들에게 평온함을 주게 됩니다. 나일강은 시계처럼 규칙적이고 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유순해서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고 살아가기 안성맞춤이었죠. 매년 여름이 되면 나일강이 범람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양이 풍부한 토사를 선물로 남겨놓아서 이는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람은 혜택과 함께 무서운 자연의 피해를 주는 일도 있었고 이집트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하, 수문, 뚝 같은 건축기술과 토지측량술, 수학과 기하학 등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은 다른 문명들에 비해 물관리 방법이 다소 용이한 편이었는데요. 수압 이용과 복잡한 설계가 요구되는 다른 유역의 문명들과는 달리 나일강은 유순한 편이어서 농부들이 홍수로 인해 생긴 물을 흙이나 수로들에 채우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즉, 나일강의 선물은 이집트인들이 크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많은 양의 식량을 생산해낼 수 있었고 먹고 사는 데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좀 더 많은 분야의 프로젝트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유가 생긴다는 생활은 물질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낙관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고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밝은 이미지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른 국가에서는 죽음이란 어둠을 몰고 오는 분위기라면 이집트인들은 죽고 나서도 일생 동안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과 함께 묻히기를 원했었죠. 이는 사후에도 현세와 같이 생활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길고 긴 역사를 지닌 고대 이집트는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질까요? 역사가들은 이집트 역사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는데요. 기원전 3100년경부터 2040년까지는 이집트의 고왕조 시기, 그리고 기원전 1567년까지는 이집트의 중왕조 시기,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는 기원전 332년까지는 신왕조 및 후기 왕조 시기라고 합니다. 3000년 정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이집트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의 세력 다툼이 있어 왕조 사이사이에 중간기라고 불리는 기간도 있었는데요.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지만 외세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다툼이 많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자면 선왕조, 원왕조, 초기왕조 등등 많이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공부는 패스하고 간단하게 세 왕국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왕국부터 시작하자면 고왕국 시기 동안 고대 이집트의 왕권은 파라오의 중앙집권적인 전제군주의 힘이 강화됩니다. 우리가 이집트 하면 먼저 떠오르는 피라미드가 이 고왕국 시기에 지어졌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왜 태양신 라의 이름으로 피라미드를 건축했을까요? 예전 피라미드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피라미드 건축 노동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지 않는 기간 동안 노동에 대한 급료로 빵과 술이 지급하며 실업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무덤을 위한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했겠죠? 당시 이집트에는 태양신 라가 있었는데요. 라는 헬리오폴리스를 통치하는 지역신부터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고대 이집트의 핵심적인 신이 됩니다. 라는
태양신이었지만 동시에 창조의 신이기도 했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착실하게 이집트의 신들을 모셔야만 신들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믿었습니다. 파라오가 죽으면 신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지어서 파라오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파라오는 신과 동격 혹은 신과 가까운 존재로 여겨졌는데요. 그럼 파라오는 모든 걸 마음대로 했을 것 같지만 평소 신처럼 보여야 한다는 기대를 받아서 많은 행동에서 제약이 따랐기 때문에 자유로운 측면에서는 되려 갑갑한 생활을 하기도 했죠. 고왕국에서는 문자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서 두 가지 형태의 글이 존재했는데요. 로제타석에서도 다루었던 상형 문자와 데모틱 문자로 상형 문자는 신성함을 나타내기 위한 글자였으며 데모틱은 좀 더 대중적으로 쓰이는 글자였습니다. 또한 대중 종교로는 부적, 마법 등을 믿었는데 특히 고양이를 숭배하는 믿음도 수용하면서 여러 이집트 벽화에서도 고양이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생활을 만끽하던 고왕국 이집트는 기원전 2250년경에 아주 큰 홍수가 지나가게 되었고 생존자들은 누가 다음 파라오를 차지해야 하는 세력 다툼으로 수백 년의 중간기를 보내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세력 간의 갈등은 점차 정리되고 중왕국으로 접어들어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며 지도자들에게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은 나일강 하류 누비에서 온 구개자들이었는데 그와 함께 파라오와 대적할 만한 신의 존재를 만들어내죠. 그중 유명한 신으로는 숨겨진이라는 뜻을 지닌 아문신이 있었는데요. 아문의 유명세는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퍼져 그리스인들은 제우스와 이 아문을 동일하다 여겼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서 알렉산더 대왕 시절 때는 본인을 아문의 아들이라고 칭하기도 했었죠. 신왕국 시대에 가서는 아문은 라 신과 결합하게 되고 이는 엄청난 권력을 지니게 되는 아문 라 신을 만들어내어 파라오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다시 중왕국 시대로 돌아가서 중왕국 시대에도 워낙에 긴 기간이라 한마디로 축약할 수는 없지만 고왕국 시절 때보다는 다른 지역을 정복하거나 혹은 정복당하거나 하는 경험들을 겪게 됩니다. 이 시기의 큰 사건 중 하나는 인류 문명 사상 최초의 군사적 정복이 기원전 17세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아 계통의 힉소스인들이 전차를 끌고 이집트의 중왕국을 침공해서 약 100년 정도 통치하게 되죠. 그런데 힉소스인들이 지배를 하는 동안 이집트를 부숴버리는 데 흥미를 지니는 것보다는 되려 평온한 이집트 문명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 와중에 이집트인들은 힉소스인들을 통해 새로운 문명인 전차 기술과 군사력에 대한 연구를 한 후 역으로 힉소스인들을 이집트에서 쫓아내고 강력해진 군사력으로 대외 팽창까지 시도하여 이라크의 유프라테스강 상류까지 확장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집트 문명과 함께 전차 기술이 서아시아까지 전파가 됩니다. 시간은 흘러 그간 지리학적으로 고립되었던 이집트는 신왕국 시기에 접어들어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신왕국 이집트는 제국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그들은 금과 노예들을 얻기 위해 남쪽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신왕국 파라오들은 국력을 군사적인 확장에 초점을 맞췄고 이는 이집트인들과 아시리아인들과의 갈등, 다음에는 페르시아인들, 그리고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마침내는 로마인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이집트 이외에도 주변 국가들이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힘과 힘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이집트 동안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던 것이죠. 신왕국 시절의 유명한 왕으로는 투탕카멘이 있습니다. 사실 투탕카멘은 18살의 이른 나이에 죽은 왕으로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길 시간도 없었는데요. 투탕카멘이 유명한 이유는 대다수의 파라오들의 무덤은 오래전에 고대 사람들에 의해 도굴당해서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투탕카멘의 왕의 무덤은 1922년, 즉 20세기에 접어들어 영국인들이 도굴하여 크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까지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투탕카멘을 주제로 한 책이 무수하게 많이 쓰이고 또 학자들 중에서는 투탕카멘을 연구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2009년 제작되어 2011년에 개봉된 아미르칸 주연의 새 얼간이라는 인도 영화가 있습니다. 세 명의 주인공은 각자 깊은 고민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꿈보다는 집안 분위기에 따라 미래를 결정하거나 혹은 억압된 학교 교육으로 인해 자신의 장래 희망을 포기하는 등 영화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새 얼간이는
이러한 고민들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가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주인공 란초의 명대사 알리즈웰로 용기를 주는 작품입니다. 세월가딩뿐만 아니라 발리우드라고 불리는 인도 영화는 이미 1990년대 미국보다 2배 이상 개봉 영화를 제작하고 있었을 만큼 점점 그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와 문화산업 성장이 한창인 인도의 명칭이 유래된 곳, 인더스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류의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서 이전 영상에서는 이집트 문명을 다루었고 이번에는 인더스 문명을 다뤄보겠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2500년 무렵에 형성되어 기원전 1500년 무렵까지 있었던 고대 문명으로 발달된 계획도시였습니다. 인더스강의 원래 이름이 산스크리트어로 신두였다고 하는데요. 신두가 페르시아 발음으로 힌두, 한자로는 인도라고 합니다. 영어로 인디아라고 해서 인도인은 인디언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우리가 생각하는 인디언은 영화 라스트 모이칸이나 포카운타스에 나오는 인디언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이것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땅을 인도라고 생각을 해서 원주민을 보고서 인디언이라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사는 사람은 인디언, 신대륙의 인디언은 아메리칸 인디언이 되었죠. 또한 인도인들의 80%가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요. 힌두교의 어원 또한 인더스강에서 유래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였다고 해도 오랜 세월 동안 그 흔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가 1921년 영국의 존 마셜이라는 고고학자를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이 인더스강 유역에서 도시 유적을 약 250여 개나 발견하게 됩니다. 넓은 땅에 걸쳐 발달한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들은 하라파, 모헨조다로, 돌라바라로 전성기에 이 도시 인구는 각각 5만여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그리 많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세 유럽 시대 때 가장 인구가 많았다는 베네치아와 파리가 15만 내외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인더스 문명의 인구는 상당히 많았다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이집트 문명의 피라미드 같은 왕을 모시는 무덤을 짓거나 하지 않았지만 다른 문명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잘 정돈된 도시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인더스강이라 하면 현 시대에는 인더스강이 파키스탄의 대부분 속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잠시 고대사에서 현대로 훌쩍 뛰어넘어가겠습니다. 현재의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까지는 모두 같은 한 국가였습니다. 인도는 1947년 영국에게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기쁜 독립 시기를 맞이했지만 같은 국민들 사이에는 갈등의 씨앗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도 국민회의와 이슬람 동맹이 각각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힘싸움을 했던 거죠. 인도라 하면 비폭력 저항 운동의 간디가 떠오르잖아요. 당시 간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무엇이 중헌디? 그렇게 종교 다툼보다 한 국가 안에서 조화롭게 같이 살아가자고 했지만 간디는 극단적 힌두교 광신도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으로 나뉘게 되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인더스강은 대부분 파키스탄 영지에 속해 있습니다.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또다시 언어 문제로 다툼을 하다 결국 서파키스탄은 파키스탄으로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가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시 고대로 돌아가서 인더스 문명 중에 가장 유명한 도시 모헨조다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모헨조다로가 성립된 연대로는 기원전 2300년경으로 추정해오다가 이후 더 오랜 유적을 발견하게 되면서 현재는 기원전 4000년경으로 추정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고고학팀들은 발굴 및 연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전체 유적의 10% 정도가 발굴되었다고 하는데요. 모헨조다로의 유적은 서쪽 지역과 동쪽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서쪽 지역은 넓은 회관과 회의장, 목욕탕과 곡물창고 등 종교와 행정에 관련된 기관들이 있는 성곽 요새지구라 할 수 있고 동쪽 지역에는 포장된 길을 따라 주거단지가 모여 있는데 대부분의 집들은 불에 구운 벽돌로 지어졌으며 우물, 폐수시설도 갖추고 있는 시가지구가 있었습니다. 성곽 요새에는 커다란 공중목욕탕이 존재했는데요. 길이 10m, 폭이 7m에 달하는 공간이 있었으며 그 공간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계단을 설치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목욕탕은 목욕이 주요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씻고 나와서는 재례를 행하는 장소로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시가지구에 모여있는 집들의 크기는 집집마다 비슷한 크기로 지어져 주민들 사이에는 빈부격차가 그리 심하게 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자 면에서는 이집트 문명은 로제타석의 발견으로 상형 문자와 그리스어가 같이 발견되면서 당시 글자 해독에 접근할 수 있었던 데 반해 인더스강의 사람들도 글은 남겼지만 지금까지 해독이 불가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대시대에서 알 수 있는 인더스 문명의 특징은 기원전 3-4천년 전에도 세련된 도시를 구축했다는 점, 그중 모헨조다로와 하라파가 가장 유명했으며 같은 크기의 벽돌로 고층의 주택이 세워졌다는 것은 당시 이 구역은 현대사회로 치자면 서울시 강남을 방불케 할 수 있었던 도시였던 거죠. 이렇게 번창한 구역에서 지금 시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정부 형태의 권력이 존재했겠지만 어떠한 권력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의 관리는 당시 기준으로는 깨끗한 편이었는데 대부분의 가정에는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관리하는 배수시설과 연결되어 집안에서 버리는 물과 쓰레기를 도시로부터 지하로 흐르는 하수도로 보냈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2500년 정도의 이야기인데 방금 전까지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의 하수도 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때부터 2500년 지나야 로마 제국에서 하수도 시설이 발달되었지만 이는 고급 주택인 도무스 한정이었는데 반해 인더스 문명은 대다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세 시대로 접어들며 하수도 기술이 잊혀지면서 서유럽은 18세기가 되도록 위생은 상당히 안 좋게 되는데요. 아예 창밖으로 똥과 오줌을 내던지는 현상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 커다란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사례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같은 시대 오스만 제국에서는 고대 로마 제국의 기술을 계속 연마하여 하수도 이용으로 인해 위생상태가 18세기 유럽보다 훨씬 나았으며 이로 인해 수명의 차이가 많이 났고 점차적으로 파리와 런던으로 깔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모헨조다로에서 가장 큰 공중시설은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배수시설에 꽂히자 아까 잠시 언급했던 공중목욕탕이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이를 Great Bath, 즉 위대한 목욕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인도 문화가 중요시 여기는 의식 절차의 청결함을 위해 거대한 세례공간으로 썼을 것으로 추정하죠. 또한 인더스 문명에서의 특징을 꼽자면 도장이 제작되었는데 이는 다른 문명과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확인증 역할을 했습니다. 단지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아니라 무소, 코끼리, 나무 등의 여러 모양들이 존재했었죠. 이러한 확인증은 인더스 강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다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이 되면서 인더스 문명이 당시 무역으로도 얼마나 활발한 지역이었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메르 유적에서 출토된 것들에서는 인더스 장인이 만든 홍옥수 구슬이라든가 인더스 명문을 가진 인장, 뾰로 된 상감주사위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발달된 인더스 문명 지역을 많은 곳을 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당시에 아주 평화로운 문명을 이루었다는 데 꼽습니다. 발달된 배수시설로 목욕탕을 만든다거나 주택단지 형성을 통해 사람들이 잘 지내는 공간관리, 다른 문명과의 교류를 통해 더욱 번창하면서도 무기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로운 문명을 이룩했다는 것이죠. 이집트 문명처럼 특정한 누군가를 모시기 위해 커다란 무덤을 만들지 않고 많은 이들이 사이좋게 지내던 인더스 문명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기원전 1750년경쯤부터 이곳도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가설은 세 가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던 인더스인들은 격동에 휘말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무기 제작이나 군사를 키우는 데는 다소 등한시하여 카프카스 산맥에서 침공해 오는 다른 지역인들에게 문명이 파괴되었다는 가설입니다. 또 한 가지 가설은 지난 2018년도 미국 우주월 해양학 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인더스 문명 시절도 세월이 흐르며 인더스 강 유역의 기온과 기상 패턴 변화에 따라 여름처럼 몬순 강우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그 구역에서 농경이 어렵거나 불가능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자연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설은 거대한 지진으로 인해 강의 흐름을 바꾸게 되면서
많은 지류가 말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강이 말라버리니 더 이상 그곳에 정착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가설입니다. 1990년 걸프전 이후로 지금은 여행금지 국가가 된 이라크는 그나마 다른 여행금지 국가인 시리아나 리비아, 소말리아에 비해서는 최근 비교적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서 여행금지가 가장 먼저 풀릴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이라크의 여행금지가 풀리게 된다면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지닐 수 있는데요. 기원전 4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장대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이 생겨났다 없어짐을 반복하며 남겨놓은 유적지와 건축물들의 흔적으로 인해 관광상품의 경쟁력이 높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대부분 현재의 이라크 땅이며 중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모두 이라크를 지나는데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죠.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온 말로 메소는 중간을,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두 강의 중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명 중에서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은 기원전 7000년경, 지금이 2020년도니까 무려 9000년 정도 전에 시작되었던 거라 할 수 있죠. 이라크의 북쪽 자그로스 산록지대에 정주한 농경민은 동시에 목축도 하며 후기 신석기 문화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하라프 문화, 즉 발달된 철학 문화를 거쳐 기하학 무늬나 동물 무늬가 새겨져 있는 체문 토기가 만들어지며 금속의 한 종류인 구리가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기원전 6000년경 우바이도 문화기에서는 구리의 야금술도 발달하게 됩니다. 야금술은 간단히 말해 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하여 필요한 형상으로 바꾸는 공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조된 연못, 무기들은 물질의 활용과 함께 메소포타미아의 도시화를 가져온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후 점점 문명이 발달하여 수메르 문명을 시작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국을 간략하게 먼저 순서를 나열하자면 다수의 도시국가가 건설되고 아카드 왕국이 통일한 다음 함무라비 왕이 바빌로니아 왕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를 거쳐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한 후 시간이 흘러서는 알렉산드로스에게 정복당하며 그 후 셀레우코스 왕조, 파르티아 왕국 등등 고대부터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었을 법한 시기를 보냈던 것이죠. 정신없이 왕국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는데 초기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원시 사회주의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들을 공동창고에 모으게 되면 식량들은 모든 직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무기를 만드는 금속업자라든가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이라든가 말이죠. 그러다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며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점차적으로 국가와 도시 간의 끊임없는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설이나 영화 작품에서는 역사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흥미진진하게 풀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 작품으로는 단연 길가메시 서사시가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바빌로니아의 서사시이며 주인공 길가메시는 수메르 자료에 의하면 우르크 제1왕조 5대왕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판타지에 판타지를 붙여서 신화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가장 오래된 서사시라고 하니 줄거리를 짚어볼까요? 배경은 기원전 2750년경 도시국가 우르크로 길가메시는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이 인간인 반신 형태의 우르크왕이었습니다. 문학작품의 주인공답게 당연히 잘생기고 똑똑하고 싸움도 잘하는 만능 캐릭터인데요. 작품 초반부에는 인성이 천하의 막장으로 자신의 잘난 맛에 취미가 백성 괴롭히기였습니다. 도장 깨기 하듯이 온 동네 사내들을 패고 다니며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는 초약권을 행사했습니다. 초약권이라 하는 것은 신혼 첫날밤에 신랑이 아닌 초약권을 가진 자가 대신해서 신부와 동침을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중세 유럽의 영주나 성직자 혹은 고대 인도의 승직 브라만, 캄보디아의 예전 불교, 도교 승려들에게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영화 브레이브 하트 초반부에 나오기도 합니다. 왕이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취미를 갖고 있으니 백성들은 천신 아누에게 길가메시를 벌해달라고 호소하는데요. 그러자 아누는 괴물 엔키두를 만들게 되는데 엔키두도 길가메시 못지않게 강하고 온몸은 털로 덮여 있었죠. 엔키두는 우르크에 와서 길가메시와 맞짱을 뜨게 되고
팽팽하게 싸우던 둘은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지만 결국 길가메시가 무릎을 꿇고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서운 외모와는 달리 넓은 마음을 지녔던 엔키두는 길가메시에게 화해하면서 둘은 절친이 됩니다. 그 후 영혼 콤비로 활동하며 많은 이들을 도우며 살다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하는 산지기 훈밤바까지 죽이는데요. 이쯤 되자 잘생기고 힘센 길가메시의 명성은 하늘에 있는 사랑과 풍요의 여신 이슈타르에게 전해지게 되고 이슈타르는 길가메시에게 대시를 하게 되죠. 하지만 길가메시는 이슈타르를 퇴짜를 놓고 그녀는 화가 나서 하늘의 황소를 지상에다 풀어버립니다. 하늘의 황소는 이 땅의 건축물과 대지를 생지옥으로 만들었고 다시 또 수습하기 위해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나서는데요. 황소를 제압하고는 신의 짐승이라 죽이기 망설였지만 지상을 사랑하는 엔키두는 하늘의 황소를 죽여버립니다. 이제 일은 너무나도 커져버려 하늘의 신들은 노하게 되고 결국 엔키두를 처형한다는 판결을 내려 엔키두는 병이 걸려 죽게 되죠. 슬픔에 가득 찬 길가메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길가메시 서사시에 관한 책 등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학 작품에서 빠져나와 길가메시의 고향 우르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르크는 성벽도시로 거대한 운하가 있었으며 지구라트들이 있었는데 지구라트는 일종의 신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신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건축물을 높게 올렸고 후대로 갈수록 차차 더 높아지게 되었죠. 수메르 초기 왕조 시대 때는 1층의 테라스 형태가 있었으나 우르 시대에 접어들며 3층 테라스를 겸한 탑이었습니다. 이곳을 지키고 있는 사제들은 당시 권력의 끝판왕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사제들이 신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현대사회에는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참고하여 맑고 흐리거나 혹은 태풍 등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수천 년 전에는 날씨는 신의 마음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령 길가메시 작품에 등장하는 신들은 지상에 사는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운 것이 화가 나서 조용히 자고 싶다는 이유로 인간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홍수를 일으켜 풍지박산을 내기도 했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집트 문명의 나일강과는 달리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서는 끔찍한 홍수나 가뭄이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여 신의 성격이 까칠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까칠한 성격의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한 제사장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우르크 시절 때만 하더라도 지구라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눈에 띄는 건축물이었다면 천년도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사원이 아니라 거대한 궁전의 형태로 건축물들이 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0개가 넘는 마당과 방들을 지니고 있는 기원전 720년경의 사르곤 궁전 등이 있었죠. 이러한 현상은 좀 더 인간 사회의 사회 질서나 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그동안 신과 가깝게 지내던 사제의 권력이 신에게서 인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의 존재는 절대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제가 갖고 있던 권력을 왕이 함께 손에 쥐게 되면서 행정과 종교적인 역할도 같이 도맡게 되었던 거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왕이라는 존재들이 생기면서 이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의 특징은 다수의 도시 국가들이 부딪히고 또 새로운 강자인 외부인들이 쳐들어와서 아카드 왕국, 바빌로니아 왕국 등을 거쳐가며 더욱 강한 왕국이 살아남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사회 시스템 면에서는 생산물을 똑같이 나누는 초기 원시 사회주의 성향에서 이제 세금의 형태가 생기게 되면서 사람들이 세금을 낸 만큼 생산할 수 있는 개개인의 기업 같은 사회 구조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왕들은 강건한 세력을 키우기 위해 다른 영토로의 확장을 넓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는 현상이 생겼죠. 이 지역에서 강력한 왕권을 지닌 유명한 왕으로는 5분 세계사 때 함무라비 법전으로 주제를 다루었던 바빌론 왕국의 6대 왕인 함무라비 왕이 있습니다. 함무라비는 기원전 1792년부터 1750년까지 42년간 바빌론을 통치하는데요. 그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시리아, 라르사, 에시누나 등 여러 왕국으로 분열되어 왕국끼리 영토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재위기간 중 30년 동안 경제력을 키우기 위한 내정에 집중하여 국가의 생산물과 군사력을 증진하며 국력을 길렸으며 31년째부터 본격적으로 주변 국가의 전쟁 끝에 39년째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여 바빌로니아라 칭했습니다. 함무라비는 통일을 이룬 뒤 정복지의 총독을 파견해서
지방총독에게는 행정권만 부여하고 사법과 재정은 허용하지 않았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인 옛날 이야기인데도 중앙집권적 통제라는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정부의 법률조항에 따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 동일한 법률체계의 함무라비 법전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 법전에는 단순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282개의 법률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가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나 문제들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도, 납치 등과 같은 극악범죄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부동산법과 같은 집의 임대법,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고용법, 임금 문제, 빚에 관련된 채무와 채권, 그리고 결혼 관련 법과 당시에 존재했던 노예에 관련된 법 등 다양한 법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국제뉴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국토 면적, 경제 면에서도 미국과 맞붙으며 국제 이슈에서 끊임없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차 중국의 미래는 다른 세계 나라들에게 위협이 될 거라는 가설을 지닌 중국 위협론과 혹은 중국 경제성장이 지닌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붕괴할 단계를 밟아갈 것이라는 중국 붕괴론이 있는데요. 10분 세계사에서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사라는 주제답게 고대 문명에 대하여 그동안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어 오늘은 황하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로 공부하며 시험 점수를 얻기 위해 달달 외운 4대 문명은 사실은 학계에서 수십 년째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4대 문명은 동서양과 관련된 위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아메리카 지역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문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4대 문명 이외의 문명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하 문명은 중국 황하 중하류 유역의 황토지대에서 발달한 문명으로 양쯔강 문명과 함께 중국의 고대 문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황하 문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양의 세 문명은 서로 영향을 끼치며 발전하게 되지만 황하 문명은 타클라마칸 사막과 히말라야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등장 시기는 서양의 세 문명에 비해 가장 늦은 기원전 1600년 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하 문명은 어떤 나라부터 존재했을까요? 이 역시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하은주라고 외우기도 했는데 요즘 교과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하은주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의미한데요. 문제는 하나라는 전설상의 국가일 뿐이고 실존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고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국 역사에 대한 특징을 짚고 넘어가자면 중국 역사는 일반적인 고고학과는 달리 명분이라는 것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편입니다. 역사적인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저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에 대한 근거 자료로 인간이 남긴 유적, 유물과 같은 물질적인 증거를 통해 과거를 유추하는 방법이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 역사의 경우 왕조가 바뀔 때 천명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하늘이 개입을 해서 왕이 올바르게 행동을 하면 그 왕조가 평안하게 잘 이어지고 아니면 국가가 흉흉해지면서 나라가 망한다라는 접근법이죠. 고대 황하 문명 은나라가 망하며 주나라에 접어들면서 하늘이 개입하는 천명이 발생을 하고 시간이 지나 공자가 나타나면서 군자다움을 요구하게 되니 이후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등등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도 국가 흥망성쇠에 요구되는 것은 왕의 덕목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왕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에 따라 국력이 결정된다는 것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 접근 방식이라는 논란이 있기도 하죠. 황하 문명의 시초라고 하는 하나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발생하여 기원전 1600년경에 없어졌다고 하는 하나라는 시작부터 역사학자들 사이에 논란거리가 되는 나라입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라는 기록상으로는 존재했지만 실존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없어 전설상의 국가다 혹은 하나라라는 것을 일부러 창작해냈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 한족을 하와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한족의 명칭은 하나라 국명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문명을 하문화로 부르기는 하지만
하문화는 있어도 국가로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한나라에서 유명해서는 마지막 왕인 걸왕이 있습니다. 중국 폭군의 대명사로 불리는 왕들도 학을 은주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한나라의 걸왕, 은나라의 주왕을 의미합니다. 한나라의 걸왕은 매일같이 향락을 즐기고 잔치만 열어서 한나라를 망하게 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보다는 다음 나라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글을 올리기 위해 기록한 상서에만 짧은 기록으로만 남았을 뿐이죠. 즉, 한나라의 왕이 부도덕했기 때문에 나쁜 행실에 걸왕에게서 천명을 거두고 은나라가 권력을 쥐어도 된다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에 가서는 달기라는 미녀에 빠져 역사상 가장 음란하고 잔인한 왕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여서 고기로 만들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매일매일 악행만 하고 다녔다고 쓰여있는 상서 기록만 쓰였을 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황하 문명의 초반부였던 한나라의 멸망과 은나라의 멸망을 두고서는 외세의 침략이나 내분의 쿠데타나 자연환경의 변화가 아닌 왕이 나쁜 행실을 했기 때문이라는 도덕성의 주안점을 두어 이후 나타나는 주나라에게 국가를 세운 명분을 주게 됩니다. 주나라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전 왕들이 나빠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만드는 것이죠. 중국 역사는 이러한 반복의 패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들은 이후 중국 역사의 특징을 자아내는데요. 바로 역사를 유교적인 도덕적 행동과 결부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한나라 다음으로 있었던 은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에 있었던 나라로 실증적으로 확인된 가장 오래된 왕조로 상나라라고도 합니다. 상나라와 은나라는 같은 나라인 거죠. 출토된 유물에 기반한 연구에 따르면 상나라의 통치 영역은 그리 넓지 않았으며 당시의 중국 대륙은 지금과는 달리 대부분이 밀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마존에서나 떠올릴 법한 수많은 맹수들이 존재했죠. 호랑이, 악어, 코끼리, 대형 파충류들이 즐비했습니다. 슬슬 청동기 시대에 시작할 때쯤이기 때문에 인간과 많은 짐승들이 함께 살아가는 시기였죠. 이후 기원전 700년경에 이르러서 춘추전국시대가 되어서야 밀림지대들이 평야가 된 후 한나라 이후에 개간되지만 아직 기원전 1600년경의 상나라 시절에는 아마존 같은 풍경을 떠올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시기의 문화적 특징은 고도로 발전된 청동기 기술인데요. 종교의식에 사용된 고대 문양인 도철문이란 것이 있습니다. 상상의 동물인 도철에서 비롯된 문양으로 중국 신화에서 나오는 4명의 흉악한 괴물 중 하나인데요. 이 괴물들은 사흉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슬슬 잠들 법하니 한번 사흉에 대해 살펴볼까요? 사흉은 각각 위대한 제왕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선천적인 흉폭함 때문에 서쪽에서 침입해오는 온갖 도깨비들을 막아주었다고 합니다. 먼저 혼도는 개의 모습으로 긴 털이 있으며 언제나 자기 꼬리를 물고 빙빙 돌기만 하여 이름 그대로 혼돈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도울은 인간의 얼굴과 호랑이의 몸이 합쳐져 죽을 때까지 그저 싸우기만 하는 괴물이고요. 그리고 궁귀는 호랑이의 날개가 달린 괴물로 하늘을 날 수 있으나 성격이 안 좋아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정직한 자를 먹고 악인에게는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철은 양의 몸통에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로 엄청난 식욕을 지니고 있으며 남의 소유물을 뺏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괴물입니다. 이렇게 도철문이 새겨진 조형물들에서는 토템 신앙의 대상으로 쓰였다는 견해들이 있으며 상나라의 청동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는 주나라였는데 왕의 부도덕적인 측면이 아닌 실제적인 멸망 이유로는 당시 상나라를 제외한 주변국에서 주나라의 편을 많이 들었을 거라 추측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갑골문자와 인신공양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보면 될 것 같네요. 갑골문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청나라 말기의 금석학자 왕의 형으로 1899년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해 약재로 사들인 용골에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중국의 고대 문자임을 밝혀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 수많은 학자들이 갑골의 수집과 갑골문자의 연구에 참여하여 1928년부터 상나라의 옛 도읍지인 은허를 발견하여 전설로만 여겨지는 상왕조의 존재가 입증되게 되죠. 상나라의 왕은 제사와 군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점을 쳤는데요. 그 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갑골문자입니다.
갑골 문자에는 인신공양에 대한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신공양은 비단 중국 고대왕조 때뿐만 아니라 유럽 지중해의 페니키아인, 아메리카 대륙의 잉카, 아즈텍, 마야, 심지어는 아시아의 일본이나 한국의 고조선 시절에도 있었던 것으로 차차 시절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금해졌습니다. 상나라에서의 인신공양 제물로서는 동쪽의 이족과 양과 함께 다니는 유목민들 강족이 주요 타깃이 되었습니다. 주로 노예나 다른 민족의 포로를 죽여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었는데요. 다른 민족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국민에게도 행했습니다. 방법은 12지신에 나오는 동물 모양으로 변형하여 12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갑골 문자에는 적국의 포로를 잡았는데 그 포로가 고위직인데도 이런 방법을 써도 되나 하는 점을 치곤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잔인한 방법은 한자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눈목자에서 노예의 눈을 멀게 만들면 그것이 바로 백성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백성민은 고대사회에서는 하층민으로 의미했고 춘추전국시대에 가서도 사람인은 지배층에 불과했죠. 이러한 인신공양은 농사가 잘 안되거나 자연이 무서워지는 천재지면이 일어난다 싶으면 하늘을 달래기 위해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잔혹한 일들 때문에 주변 민족들은 당시 주요 세력이었던 상나라 편이 아니라 주나라 편을 들면서 점차 상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견해도 있습니다.